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가장 메이저한 본드가 목공용이다. 명칭 그대로 나무천종이에 적합하다. 수성 때문에 다루기 쉽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애용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하얀 액은 건조하면 투명해져 DIY나 수혜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천 접착에 특화된 것이 천용 본드다. 코튼, 린넨 등 탄탄한 원단 소재에 사용 가능하다.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밑단을 올릴 수 있어 편리한 상품으로도 인기다. 또 펠트용이나 크래프트용 등 용도별로 판매되는 본드도 있다. 플라스틱 접착은 사실 어렵다. 플라스틱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 염화비닐 아크릴 등 재질마다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플라스틱용 본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도 자신이 접착하는 재질과 적합한지 체크가 필요하다. 접착시키고 싶은 플라스틱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품 표시 등으로 확인하자. 주재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접착시키는 본드가 경화제가 들어간 타입의 본드이다. 이미 경화제가 혼합되어 있는 일액 타입과 사용 시 주재와 경화제를 혼합하는 이액 타입의 것이 있다. 화학 반응으로 접착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접착이 가능하며 사용할 수 있는 소재 범위도 금속과 도자기, 유리 등 폭넓은 것이 특징이다. 목재나 금속의 접착에는 간편한 본드가 활약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DIY나 어린이의 공작 등에 사용된다. 여기서는 목재와 금속 각각의 사용 가능한 본드를 소개한다. 목재에 가장 적합한 본드라고 하면 이른바 목공용 본드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목공용 본드는 수분이 스며들기 쉬운 목재에 적합하다. 목공용 본드는 수분의 휘발유로 성분이 경화되어 접착되는 구조를 하고 있다. 접착 후 약간의 쿠션성을 남기 때문에 충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내수성은 약하여 실외에서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물기가 많은 곳에서 목재를 접착시키고 싶다면 경화제 본드를 사용하자. 경화제 본드는 목재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소재를 접착시킬 때에도 도움이 된다. 내수성 외에 내구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기 바란다. 접착이 어려워 보이는 금속에는 경화제가 들어간 본드가 최적이다.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 금속의 수용성 타입은 효과가 없다. 경화제가 들어간 본드라면 금속에 요구되는 내구성이나 내열성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금속끼리의 접착이라면 에폭시 수직에 금속의 부드러운 소재를 접착한다면 실리콘, 수지 등의 탄력계를 선택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본드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점을 억제해두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킴이가 필요하다. 비교적 접착력이 강한 경화제가 들어간 본드는 주의점이 많은 본드이다. 에폭시 수지계가 함유된 경화제가 들어간 본드는 사람에 따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단 완전 경화된 토라면 수지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만져도 문제없다. 본드를 취급할 때는 어린아이들만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부디 주의점에 유의하자. 본드는 여러 종류로 나뉘기 때문에 접착하고 싶은 소재나 용도 등에 따라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또 본드는 어린이도 사용하기 쉬운 것이 포인트이지만 그 취급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마스터하면 창작의 폭도 더욱 넓어질 것이다.